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100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6일 3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1%대 하락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진원생명과학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VGXI의 이런 이제 가치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그 VGXI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의 위탁 생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가 바로 mRNA 백신이죠. RNA 백신의 주요 원재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mRNA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내놓은 상태죠.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플라스미드의 수요도 함께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의 재평가 요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VGXI가 증설을 통해서 올해 이제 4분기에는 그 증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될 거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도 10배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뭐 물론 이제 뭐 짓는다고 해서 당장의 공장이 뭐 100% 가동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겠죠.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가동률을 높여 가겠지만 2022년 기준 뭐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3년에는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자꾸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부각시키는 이제 모습들이 반복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 알데브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4조 원 정도 기업 가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시총이 1조밖에 안 하는데 경쟁사는 4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똑같이 진원생명과학도 4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뭐 못해도 한 8만 원 정도는 가야 이제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뭐 한 8만 원대나 7, 8만 원대 정도는 근접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이제 유지된다는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못해도 뭐 절반 정도 2조 원 정도 가치만 잡더라도 한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고점을 한번 이제 지난해 이제 고점 찍었던 그 구간까지도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업체가 총 5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이렇게 총 5개의 업체가 국산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3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이렇게 임상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식약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슷한 이런 개발 방식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백신과 비교 임상을 할 수 있게끔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하고 유바이오로직스는 노바백스 백신과의 비교 임상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효능을 좀 평가할 수 있고, 셀리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과 비교해서 국산 백신의 효능을 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진원하고 제넥시는 DNA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DNA 백신을 기반으로 한 백신은 현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의 비교 임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식약처가 이번에 개발 방식이 다른 기허가 백신과도 중화항체 등 면역 지표를 비교해 국산 백신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또 밝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또 진원생명과학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어요. 방향은 상방을 유지한 채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진원생명과학의 방향성이 상당히 너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VGXI에 대한 이제 최근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VGXI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VGXI는 플라스미드를 생산하고 있었던 업체인데, 이전에는 부각을 못 받고 지금에서야 부각을 받는 건 결국에 저는 이제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이 하락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결코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진원생명과학의 주가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붙을 수 있고, 그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반등의 흐름들이 현재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24,000원 정도가 좀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무너지고 나서 올라갈 때 저항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상승 삼각 수렴이 어느 정도 꼭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이제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로 나오던 아래로 나오던 방향성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밑으로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로 나오면 위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이제 조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을 줘야죠. 네, 줘야 되는데, 이걸 뭐 깨고 내려가면 솔직히 뭐 답이 없고 이렇게 좀 힘들어지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좀 지켜지는 자리거든요. 지켜지고 뭐 버텨내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 이후에 또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쉬어가는 이 자리는 뭔가 지금 꼬리가 좀 달리고는 있지만, 뭐 어제도 쉬고 오늘도 좀 쉬어가는 가운데 거래량은 죽고 현재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꼬리를 달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 자체가 뭔가 지지 반등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런 이제 쉬어가는 흐름은 오히려 좀 기회의 요소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다시 한번 더 24,000원대의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장대 양봉으로 그냥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슈나 모멘텀이 없다면 좀 부딪히고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은 오늘의 조정을 뭐 그렇게 크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좀 기회의 요소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 구간만 좀 잘 지켜진다면 얼마든지 재반등을 통해서 24,000원대 돌파 시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항상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하락하는데 거래량 안 나오고,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탄력은 좀 떨어지는데, 절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나 이런
힘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기 돌파나 이런 부분들 또 할 때 아마 또 VGXI나 아니면은 이 진원생명과학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고점은 일정한 형태에서 이런 수렴 형태가 되겠고,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고 위든 아래든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래로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방향만 좀 유지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성이 훼손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방향성만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호재에 호재를 더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이 방향성, 이 상승의 중장기적인 방향성만 계속해서 좀 지켜나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진원생명과학은 지금으로서는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반등이나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로서 판단이 들고, 조만간에 이 꼭지점에서의 방향성을 보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방향성을 보고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올라간다면 힘으로 모였던 부분들이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높여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진짜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밑으로 좀 깨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또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을 좀 잡아놓고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관점으로 또 봐야 될 거고, 일단 뭐 저평가라잖아요. 4조 원 정도,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는 4조 원인데 어떤 회사는 1조 원이니,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격차,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반만 따라간다 해도 한 2조 원 정도만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두 배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뭔가 힘을 좀 모아가면서 그런 VGXI의 이슈 속에서 상방을 좀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뭐 좀 기회의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이 종목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외국인들 기관들 열심히 뭐 사 모은다 이런 느낌 받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 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열심히 사 모으고 기관들이 열심히 사 모아서 가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거의 단타나 이런 관점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들 수급에서의 어떤 큰 포인트나 의미를 좀 두기는 오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 종목 분석 코너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는 종목들은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주가 나오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무료방이 있는데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이제 실시간 시황이라든지 주요 이슈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